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2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되는 나는 왜 개인이다에서요. 네, 스타워즈 포인트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 우선 화면으로 들어가서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텐데요. 어제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하나하나 또 짚어가는 시간. 어차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요. 딱 한 시간이기 때문에 한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준비했으니까요. 자, 화면으로 들어가서 한번 강의 시작하죠. 예, 바로 갑니다. 자, 원 제목은요. 에르디조 2054입니다. 에르디조 2054 스타워즈 포인트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들어갈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라고 그러세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보면 9월 13일 날, 어제죠. 9월 13일. 9월 13일, 오늘이 14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다우지수가, 여기 보면 저가가 있죠. 그죠? 저가가 무려 마이너스 4.2%까지 빠졌고요. 물론 이제 종가는 3.94니까, 그냥 대충 4%가 마이너스 떨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지금 제가요, 다우지수 일봉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어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도 이렇습니다. 자, 주가가 반등하다가요, 그냥 개파락에서 뚝 떨어졌죠. 그죠? 예, 뚝 떨어져서 시작해서 그냥 바로 밑에 인해 밀려서요. 얼마나 떨어졌느냐. 자, 바로 어제 나스닥 지수가, 자, 시작은요, 마이너스 2.92, 거의 한 3% 가까이 시작했다가, 무려 마이너스 5.4%까지 빠졌습니다. 그랬다가 종가는 5.16%에 마감이 됐고요. 예, 마감이 됐고, 그렇죠. 패닉이었죠, 거의. 자, 그 다음은요,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도요, 여기 보시면요, 자, 양봉 4개 올라가고요. 이내 그냥 개파락에서 쭉 밀려서 마이너스 1.78에 시작했다가요, 무려 4.6%까지 어제 종가 대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거는 4.32에 마감이 됐고요. 마지막 하나 더 볼 거는요, 바로 여러분들 보시는, 이건 이제 S&P 500 지수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자, 9월 13일 화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84에 시작했다가요, 무려 6.4%까지 빠졌다가 마감은 6.18%에 마감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자, 어디 있을까요? 위에, 위에다 쓸까요? 자, CPI라는 게 있습니다. CPI. 네,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그러고요.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그래요. 소비자 물가 지수. 자, 예전에는요, 미국의 그 패드 의장,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플레이션은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인플레이션. 자, 물가가 올라갈 때 미국의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 일시적인 현상이야. 팬데믹 때문에 그래,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돌아봐. 걱정하지 마. 라고 했던 친구가 파월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친구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이해를 갑시다. 자, 공간을 좀 차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자, 똑같네요. 자, 잘 보세요. 올해 지금 2022년이잖아요. 제가 여기다 쓸게요. 2022년인데요. 언제냐면 6월입니다. 6월. 예, 6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몇 퍼센트였냐면 9.1%였어. 9.1%.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였습니다. 6월 달에. 그리고 자, 지울게요. 9.1에서 그다음에 7월에, 예, 7월에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였냐면요. 8.5%였어요. 8.5%. 8.5%. 그러니까 9.1에서 7월에 8.5%가 되니까, 그러니까 언제 발표하냐? 8월에 발표하는 거예요. 지금 9월이잖아요.
9월이니까 8월 거 발표한 거고, 그러니까 8월 달에 발표한 게 8.5%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에서 8.5면 괜찮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월간으로 계산하지 마라. 월간으로. 아니, 전월 9.1에서 8.5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많이 잡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물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려 2%가 될 때까지 국민과 기업이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준금리를요, 계속 상승할 의지를 계속 비춘 겁니다. 예,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뉴스는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자, 9월 이제 20일, 21일 이제 FOMC 회의 있는데, 0.75%포인트 올릴 것이냐, 아니면 1%포인트 올릴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솔솔솔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9월이니까 이제 8월 달, 8월, 예, 8월에 그 뭐를 발표합니까?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8.3%가 나왔어요. 8.3%. 다시 한번. 자, 6월 달에는 몇 퍼센트? 9.1%.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8.5%. 그 다음에 저번 달에는, 예, 8월, 예, 8.3%. 그런데 왜 충격을 주느냐?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 전체적으로 어떤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장 예상치가 이번에 몇 퍼센트를 예상했냐면 8.0, 그러니까 8%를 예상을 했는데 8.3이래. 근데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뭘 대비하냐면요, 전월을 대비해야죠. 전년 동월,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인데 2021년 8월과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은 우한에서 발생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죠? 이게 뭐 자연적으로 뭐 박쥐가 됐던, 뭐 중국의 우한의 수산시장이 됐던, 아니면 인위적으로 어떤 뭐, 거기 뭐 생물학 연구소에서 뭐가 뭐 저 냉장고에서 빠져나갔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지금 거의 3년째, 2년 반 동안 계속 고통스럽게 겪는 게 뭐냐면, 감기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혹독한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뒤집어졌고 지금도 힘든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2021년, 그러니까 2020년, 2019년,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에 팬데믹을 선언했고, 2020년, 2021년, 지금 2022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러면 2020년 팬데믹 선언 이후 말고, 그러면 작년은 더 힘들었겠죠. 2020년에 팬데믹 선언했고, 그 다음에 21년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때 그냥 뭐 자영업자든 뭐든 다 죽어 자빠졌죠. 그죠? 자, 미국이란 나라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매달 700만원씩 줬어요. 우리는 선거철 전에 100만원씩 두 번밖에 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2022년이란 말이에요. 2022년에, 아니, 비교할 게 없어서 2021년을 비교하면 안 되죠. 그리고 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느냐를 알아야죠. 그죠? 병목 현상이죠. 자, 중국이란 나라가 있어요. 중국.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중국. 세계 공장이에요. 여러분들 쓰시는 모든 생필품, 생활용품, 하다못해 병원에서 백신 맞으려면 주사기 있잖아요. 주사기 전 세계 공급량의 80%를 중국이 생산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자, 좀 있으면 이제 그 저기 지금 9월이니까, 자, 이제 11월 말이나 이때쯤 되면요, 거리에 이제 캐롤이 울려 퍼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트리를, 그죠? 예, 미국이나 유럽 애들이 만들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생산해요. 거의 80-90%가 얘네들이 생산을 멈춰버리면 제로 코로나로 크리스마스는 끝난 거죠. 안 그래요? 라카 하나 사다가 소나무 잘라서 그냥 칙칙 뿌리면 되겠지만,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는 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칠까? 자, 10월 16일이에요. 자, 시진핑 주석이 3연임, 10년 더 하는 거예요. 하느냐, 마느냐. 이때 결정이 되겠죠. 이때 예를 들어서 내가 시진핑 주석이요. 10월 16일 결정되면요, 저는 제로 코로나 정책 안 해요. 그때까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이 힘들고 깜짝 놀라세요. 놀라지 마세요. 놀랄 거 없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S&P 500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다우 지수. 다시 갈게요. 다우 지수, 이거 화면 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죠?
야, 그죠? 예, 4.2까지 빠졌다가요, 3.94 이렇게 뚝 떨어졌고요. 다음 화면 볼게요. 그냥 나스닥이요. 이야, 난리가 났죠, 그죠? 자, 5.4%, 5%에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요. 야, 난리. 아유, 4.6에서 4.3 이렇게 마감이 됐죠. 마지막, 이것도 우리 반도체 지수 봐야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물론 6%. 즉, 대충 결론을 내리면요. 4에서 5% 정도가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 그림을 보면요. 그래도 한 1, 2% 내외로 그래도 잘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선방을 했다라고 치지만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듯이요. 전체적으로 3경 한 몇천조, 3경 몇천조 되는 그 위치에 전 세계 시총, 시가총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아시아 시장이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자, 9월 13일 화요일 날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오늘은 며칠이요? 예, 14일. 이것도 쓸게요. 9월 14일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 되겠죠. 수요일. 그렇죠? 자,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에서요. 주가 다 떨어지고요. 전체적인 종목 중에서 한 2천여 개 종목 중에서 막말로 한 1,900개, 1,800개 다 빠졌어요. 그죠? 힘들죠, 그죠? 다 빠졌어요, 그죠? 물론 올라도 사실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는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요, 그래 스타워즈 게임, 스타워즈 포인트 게임을 하는데 그럼 뭐부터 좀 가져왔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주가가요 오르든 떨어지든요 가는 종목은 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부터 준비해 왔느냐? 저는요. 자신 있게. 자, LEDJ 2054 스타워즈 포인트. 오늘은요, 뭐부터 준비할까요? 오늘부터 봅시다, 오늘. 그럼 전체적으로 종목이 다 빠질 때, 저는 이데일리 온 소속, 전문가, 예, 성명석 소장이고요. 여러분들 그 샵377이 그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라고 그랬죠, 그죠? 노란톡에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장중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가 가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그 어제 미국에서 이제 저런 사태가 발생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샵 377이 그 문자 서비스 그래서 아마 연락이 갔을 겁니다. 가서 오늘은 무료 공개 방송을 잠깐 오전에 열었다가 닫았는데요. 그래서 직접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요. 그 지금 자막에 샵 377이 그래서 유료 100원이니까 100원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렇게 문자 전송을 해 놓으시면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어떤 무료 공개 방송할 때 여러분들을 초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 거부터 보자고 두 종목만 딱 볼 텐데요. 자, 볼게요. 자, 날짜 한번 봅시다. 자, 이 종목은요. 금강 철강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여기 날짜 볼까요? 9월 14일입니다. 9월 14일 밑에 하단 저거 내려가고요. 자, 이쪽을 좀 주목하시죠. 9월 14일입니다. 9월 14일. 예, 9월 14일. 자, 광고 하나 더 드리죠. 밑에 하단에 광고 나갔습니다. 자, 9월 14일 날 금강 철강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보실 때 좌측, 예, 좌측 상단에 금강 철강이라고 좀 보이시나요? 예, 금강 철강이라고 저쪽 보이시죠? 오늘 이 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가 시가입니다. 그죠? 시작에서 제가 여기다 점을 여기다 표시를 해 놨죠. 그죠? 점 표시 해 놨습니다. 점 표시. 그죠? 점 표시 해 놨죠. 그다음에 여기 저 파란색 표시 보이시나요? 그죠? 여기는 3.5%입니다. 3.5%. 자, 시작 살짝 밀렸다가 쭉 올라가세요. 3.5%를 통과되는 이 점. 지금 여기 표기해 놓은 이 자리가 도착이 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와 동시에 매수 신호 발생 띵동,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 철강이니까 뭐 철강하고 관련돼 있겠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가장 중요한 거 물 들어오면 배질한다고요. 물 들어오면 배질한다고. 돈 들어오면 그냥 예 돈질하면 되겠죠, 그죠? 자, 고맙습니다. 자, 여기다 색을 넣었어요, 그죠? 이 부분 자 뺀 거와 집어넣은 거 오케이. 이 자리가 신호가 오면 매수를 한 겁니다. 오케이. 오늘 9월 14일 어제 미국에서 예,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컨센서스 시장 예상치보다 8% 했는데 8.3이래더라. 그래서 급락을 한다. 야, 이게 참
뭐합니까? 이게 쇼입니까? 이게? 난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요, 저는 별로 뭐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저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악장에서 한번 방송을 열어보자 해서 여러분들을 말씀드리고 또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종목을 자 시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캔들 넘어갑니다. 그죠? 보이시죠? 예, 그 다음 캔들 넘어가고 거래량은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올라가죠. 그죠? 자. 아,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서 또 밑꼬리 달든 뭐 사서요. 이거는요, 뭐라죠? 보유죠, 보유. 예. 보유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서 이 공간도요, 수익 실현은 가능한 겁니다. 수익 실현은 가능한 거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화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안 가. 안 가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해요. 그죠? 양, 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이러면 제가 얘기했죠.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감사한 겁니다. 왜? 자, 금강철강이라는 종목을요. 재무제표를 좀 보시라는 얘기죠. 대주주 지분도 보시고요. 영업이익 보시고요. 부채비율 보시고요. 150% 이하요. 유불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1000%. 그다음에 안정성 지표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재무제표 들어가서 그래서 예.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채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BPS와 PBR을 본 다음에 매매를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것만 한 거니까. 그죠? 그런 종목에 신호 들어오고 매수를 했는데 이게 바로 올라가지 않고 옆에서 출렁거리고 옆으로 이거를 횡보라고 그래요. 주식 용어로. 그러면요. 더 사시면 되는 겁니다. 더 사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화면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쭉 올라가죠. 그래서 별이 뜹니다. 별이 뜹니다. 그죠? 별 뜬 거예요. 그죠? 별 뜨면, 여러분, 별 뜨면 여기서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셔야 돼요. 7%라는 건요, 작은 거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러다가, 그죠? 어느 순간에 뭐가 나왔어요? 예, 고동색 화살표는 5R 밴드라고 그래요. 5R 밴드라고 그래서. 물론 많이 갔죠. 우리는 여기 7%대에 멈췄지만 실제적으로 여기까지는 한 10, 한 2% 정도 되겠죠. 이해 가셨어요? 이 종목은 금강철강이란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언제? 오늘 9월 14일 날 직접 시연해 드렸는데 저는 언제 하느냐? 9시부터 몇 시까지? 9시 몇 분? 20분까지. 대개는 여기 들어오는 종목군 내에 예, 재무제표가 멀쩡한 즉 기본적 분석이 아주 깔끔하고요. 정말 정석적인 종목만 딱 보고 하나 둘 셋 오케이 매도 딱 끝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오늘 어쨌든 무료 공개 방송에 오셔서 다 눈으로 확인하신 종목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자 금강철강이었고요. 자 또 한 가지 종목을 좀 봅시다. 오늘은요 7월 14일 종목 한 종목 더 보고요. 저번 주 예 오늘 14일이니까 이제 7일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D죠 2054 스타워즈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매수가 되겠고요. 얘는 매도가 되는 거죠. 매도는 3, 그 다음에 7, 그래도 14 이렇게 가는 겁니다. 퍼센트는, 오케이, 퍼센트는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죠. 자, 보겠습니다. LG주 2054 또 어떤 종목이냐면요. 유라테크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유라테크 종목을 제가 화면을 크게 지금, 예, 캔들을 크게 비출게요. 자, 보세요. 이 선이 무슨 선인지 모르겠죠. 그죠? 무슨 선이 모르겠죠? 이쪽에 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거죠. 자, LED야. 이거 쭉 써 놨습니다. 그럼 시세 포착하고 그러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비긴, 세컨드, 서드, 스틸, 이렇게 여러 가지 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는 HTS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하나 만들어서 어떤 수식을 넣어서 명령을 줘서 표시하게 하는 거죠. 내게 딱 맞는 도구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유라테크란 종목이 띵 하고 나온 겁니다. 아침에 시작해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9시 그래요. 땡큐. 자, 여기 보시면 요 지금 요거 예, 점선 저기 자, 제가 점을 찍어 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시가잖아요. 시가. 예, 시가로부터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 녹색 화살표 나온과 동시에 띵동 그러면서 매수 신호 발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부분은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 자, 이 표시는 뭡니까? 자, 그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얘가 시가입니다. 시가니까 0%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리는 자, 이 0%로부터 3.5%가 되겠고요. 이 자리는 시가로부터 7%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3.5가 오면 여기서 이 녹색 화살표가 없다가 휙 나오면서 사버려 그러는 거예요. 사버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사기 전에 유라테크라는 종목을 딱 보는 거예요. 장부를 하나, 둘, 오케이,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 20% 이상,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흑자야 되고요. 부채비율 유보를 보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150% 이하의 유보율 1000%. 그리고 재무제표 들어가서 안정성 지표는 내가 비중을 얼마나 실을 거냐를 판단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여기까지 가셨죠. 그리고 BPS와 PBR을 비교해서 내가 매매를 하는 건데, 그러면 PBR을 계산하기 힘들면요. 주봉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생긴 거. 여기다 물을 넣어볼게요. 자, 어우, 그래. 물 뺀 거와 물른 거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간 겁니다. 자, 갈게요. 자, 다음 화면. 이게 이거요. 이거. 됐죠? 이겁니다. 그랬더니 또 시작해서 쭉 밀려버리죠.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들이 쭉 밀리더니요. 예, 다시, 예, 바로 점오. 예, 발생시켰죠. 그죠? 요 자리하고 요 자리입니다. 괜찮아요. 주가가 바로 이내 올라가지 않고요. 이렇게 그림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감사라고 그랬죠. 그죠? 감사한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시라고요. 자, 여기 신호 나와서 샀어. 밑으로 빠졌어. 더 사. 열라 사. 딱 샀어. 그죠? 그러면 여기서, 그죠? 이만큼 여기까지 올라갔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치면은 얘도 퍼센트가 있는 거죠. 얘도 7%는 돼요. 7%는 돼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요. 어떤 신호가 원하는 거죠. 신호. 그죠? 신호. 바로 별들에게 물어봐. 바로 스타워즈 포인트, 스타워즈 게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상은 10시예요, 10시. 길어요? 뭘 길어요? 퍼센트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좀 추가로 사서 여기까지도 사실은 퍼센트는 7% 맞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20%입니다. 언제 하루에, 어제 무슨 일이 있어요? CPI가 시장 예상치 컨센서스 대비 8%로 예상을 했는데 8.3이더래요. 그리고 직전 연도 전년 동기 대비를 동월 대비를 한다? 그건 코미디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건 말이에요. 그냥 만들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놀랄 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봐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이제 HTS로 여러분들이 이제 홈트레이딩 시스템이나 아니면 모바일로 매매를 하시잖아요. 모바일로 하지 마세요. PC로 하세요, PC. 그리고 모니터는 4개 정도 가져야 되고요. 자, 보세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97년 이전에 HTS 들어오기 전에 무슨 말이 많았냐면, 객장에 애를 들춰본 젊은 엄마가, 젊은 아줌마가 돌갓 지난 애를 들쳤고 주식 객장으로 뛰어들면, 주식하려고 뛰어들면 그거는 꼭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 우리도 있었죠. 동학개미라는 말이 있었고요. 주린이라는 말이, 예, 주식 어린이 합성어입니다. 그 말이 나오면 그게 사실 고점인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아주, 예, 힘들 때까지, 그죠? 그분들 진짜 힘들어서 도저히 못 버틸 쯤 되면 주식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모든 뉴스가 다 금방 뭐 지구가 꼭 멸망할 것처럼 뭐 끝났어, 뭐 난리가 났어, 뭐 이렇게 뭐 전년 동월 대비 무슨 코미디합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기가 반대로 바닥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금강철강하고 유라테크란 종목을요, 오늘은 직접 매매를 시연을 했던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네, 시연을 했던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좀 가져왔는데, 실제적으로는요, 이렇게만 가져왔는데, 이 이후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30%. 들어가 보세요. 지금 유라테크하고 금강철강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는 원래는 여기다가요. 이게 종목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예, 종목 이름을 쓰면 안 되는데, 예? 예, 누가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은 따뜻하게라고, 예, 수장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열어드리는 건데, 사실은 종목을 저렇게 제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상한가 같은 종목입니다. 들어가서 확인하시라고 직접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요. 자, 동적 VI라고 있어요. 동적 VI는 직전 체결 가격을 기준으로 2에서 3% 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 그러니까 2분간 거래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2014년 9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입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정규장은요, 9시부터 3시 20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코스피 200 종목은 3%, 코스닥 및 코스피 200을 제외한 나머지 유가 일반 종목은 코스피 종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종목은 6%가 오르면 어떻게 하는 거다. 잠깐 뒤로 돌아서 어떻게 한다? 2분간 단일가 매매. 자, 2분간 거래 정지 그 얘기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내가 늘 방송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정적 부위안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2015년 6월 15일 날 전일 종가 기준으로 써있잖아요. 10% 이상 주가 변동 시 몇 분간, 2분간 단일가 매매 직접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한가 한가가 15%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30%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상한가 한가 제한폭이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정적 VI가 도입되어 있어요. 도입되었다. 자, 정적 VI라고 그래야 돼. 정적 변동성이라고 해야지. 그냥 VI 발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동적 VI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언제부터냐. 그렇죠. 고심고심했죠. 자, 그러니까 2015년, 2014년 이걸 겪고 언제부터 했을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몇 년도게? 2022년도. 지금 성수상 뭐하게? 스타워즈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종목을 대충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고요. 자, 3%의 오버슈팅은요, 3.5%라고 얘기했어요. 6%의 오버슈팅은요, 5% 넘어가는 거니까요, 7%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의 오버슈팅은요, 그 다음에 14로 가는 거예요. 배수로 가는 거니까. 자, 일반 코스피 종목이 730개. 왜? 코스피 200을 제외한 거고, 그 다음에 코스닥 1,506개 대충 됩니다. 그래서 한 2,300여 개 종목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유라테크, 금강철강,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들어와서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면 똑같이 훅 들어가서 훅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버려, 그럼 사고, 팔아, 그럼 팔면 되는 거예요. 끝. 쉽잖아요. 자, 매매가 저는 단타쟁이는 아니고요. 여러분, 단타가 어디 있어요, 성향이. 스윙이 어디 있고, 중기 투자자가 있고, 장기 투자자가 어디 있어요. 당신들 물린 거잖아, 고점에서.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뉴스 보지 마세요. 주식하는 친구를 멀리 하세요. 그래야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개인 투자 여러분. 다 다음 종목 갑니다. 자, 날짜는요, 저거 9월 6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9월 7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이제 방송, 예, 시작하면서 끝자락을 이어 붙들고 온다고 그랬어요. 자, 이 종목은요, LB루셈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죠? 그죠? 여기 보면요, 녹색 선 나오고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 자, 노란색 선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녹색 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0%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3.5고요. 이거는요, 7%.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언제? 이때 사는 거예요, 이때. 이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언제? 이때. 언제? 이때. 이때. 이때부터 매매가 들어가는 거죠. 이때부터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바로 이걸 뭐라고 그래? 여러분들 아시는 VI 발동이라고 하는 정적 변동성,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서 이대로 그냥 홀딩하고 있는 거죠. 그죠? 홀딩을 했어요. 홀딩을 하고서 갑자기 시작해서 붕 떴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 바로 스타워즈 포인트가 발생하면 매도하시면 돼요. 그건 효과가 몇 퍼센트냐? 써 있잖아요. 바로 7%라고. 잠깐 사이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면 나도 훅 치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신호 나오면 없으면 간주라라 떠날 때는 말없이. 우리 현미 선생님의 노래입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오케이. 자, 다음 종목 가볼게요. 이것도 똑같은 이제 날짜는요. 7일입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죠? 9월 7일 지난주 수요일이 되겠고요. 알티캐스트란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이 자리를 주목하시죠. 이 자리를 주목하시죠. 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주목하시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주목하시면 여기서 신호가 나오면서 이게 갑자기 딱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이 위치를 기억하시고 주가가 이 별표 자리에 오면 이게 없다가 갑자기 딱 나오면서 띵동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나오면 잠깐 한 2초 정도는 제 문제표를 하나, 둘, 셋 딱 보고 오케이 그러고 매수 들어가면 되죠. 이거 매수예요. 매수라고요. 네. 어쨌든 장부가 무슨 뭐 영업이익 적자에 뭐 막 엉망이면 안 돼요. 그죠? BPS 대비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PBR이 뭐 3배 대비 거래되는 거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이 자리에서 거의 7, 8년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 그럼. 스타워즈 포인트는 뭐냐. 거의 완성 단계에 진입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시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보세요. 여기서 한번 조정 주고, 이내 주가 한번 바로 장대 양봉 나오면서 거리랑 동반해서 매도를 했겠죠. 그죠? 매도를 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퍼센트일까? 똑같아요. 7%예요. 놀란 듯이. 아주 놀라워요. 자, 6%의 오버슈팅은요. 7%입니다. 3%의 오버슈팅은 3.5%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알티캐스트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가는 바로 꺾어지죠.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수요일 날 7일이었고요. 그다음에 8일 목요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였죠. 그죠? 추석 연휴였습니다. 자, LED조 2054 매도 스타워즈 포인트, 스타워즈 게임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은요, 상신전자란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날짜는요, 9월 7일 저번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예, 다 하지 못해서. 지금 제가 별표를 지금 그려놨는데요. 이 자리가, 자, 시가로부터요, 쭉 여기까지 올라가면요, 요게 없다가 저까지 올라가면요, 하나, 둘, 싹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없다가 하나, 둘, 샷, 띵동, 매수 신호 발생. 그러면 장부 1초, 2초, 오케이, 매수 들어가면 돼요. 이거 좀 출렁거리니까, 오케이, 됐어요. 매수 들어간 거예요. 바로 매수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매수 들어갔어, 이 종목을. 자, 매수 들어갔어. 그 다음에 바로 이거를 여러분들, 아, 써줄게요. VIP 발동이라고 할게요. 정적 변동성, 동적이 아니라. 얘는 뭐요? 동적이 정적. 자, 동적이 정적.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서 이만큼만 올라가도 이거 엄청 큰 돈이죠. 감사하죠. 정말 황홀하죠. 이 느낌의 환희는 그 어떤 기쁨보다, 우리가 3대 0으로 축구를 지고 있다가 후반전 5분 남겨놓고 4대 3으로 이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다 됐어요. 자, 그럼 다 가볼게요. 자, 상신전자. 그 이후에 붕 떠버리죠. 그죠? 그리고 우주선 나타납니다. 자, 스타워즈 포인트, 스타워즈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도. 자, 이 자리가 이렇게 발견되면요. 매도인데요. 퍼센트, 7%.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밟아가고 짚어갈까?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 자리 0%, 이 자리가 7%, 이 자리가 바로 10% 시가로부터, 그죠? 그래서 VI 발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점선, 고동색 이 자리가 14%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게임을 여기서 아웃을 시키는 거예요. 게임은. 오케이. 게임은 이때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그 이후에 이 고동색 화살표가 나오면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이 신호가 나오면 무조건 하던 일을 멈추고 도망쳐 이래야 됩니다. 물론 이때 도망쳤겠지만 이 상황에 여기서 도망치는 거예요.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라고 한 친구는 누구냐? 바로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FRB 의장이었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입니다만. 그래요. 유독 전 의장들은 유대인 출신이죠. 그죠? 그런데 파월 의장만 오리지널 미국 사람이에요. 판사 출신이죠. 놀랍습니다. 그죠? 파월 화이팅. 자, 그러시면 안 돼. 자, 오케이. LED죠? 2054. 그래요. 네, 별들에게 물어봐가 아닙니다. 전에. 예, 그랬죠? 예, 모 방송에서 이경규 씨가 별들에게 물어봐. 그래서 그 바보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매도, 예, 예, 스타워즈 포인트. 이렇게 지금 그림을 예, 그려놨죠. 자, 이 종목은요. 보령이란 종목인데요. 보령. 예, 보령이란 종목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이 자리, 이 자리. 다시 한번 여기다가 별표를 그어놓을게요. 잘 봐. 보령이란 종목인데 이게 별표까지 올라가면 딱 뜬다고. 별표까지 여기까지 주가가 여기까지 쫄쫄쫄쫄쫄 여기까지 올라가면 얘가 빵 뜨면서 띵동 매수해버려 이렇게 한다고요. 매수해버려 그럼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해버려 그럼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해버려 그럼 매수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이내 확 치고 올라가죠. 확 치고 올라가서 별 떴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몇 퍼센트일까요? 예, 퍼센트가 좀 커요. 10%가 되겠습니다. 종목은요, 보령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고동색 화살표 나오면 무조건 도망쳐. 주가가 파티가 한창일 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비행기 타고 우리는 날아가는 거예요. 뭐하러? 골프채 싣고 나이 샷 하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는 그냥 주세요. 예, 누구를, 그냥 개인 투자자들 놀게. 우리는 뭐라고 그러세요? 왜 개인이에요? 왜 개인? 그냥 개인이 아니라 왜 개인이에요? 에일리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우주선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오케이, 아셨죠? 자, 보령이란 종목이었고요. 에너지죠? 2054입니다. 다음 종목 좀 들어가 볼게요. 매도 스타워즈 게임 포인트, 스타워즈 포인트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똑같이 이제 9월 7일이 되겠네요. 이 종목도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죠? 이해가시죠? 요 화살표는 언제 나온다? 이 화살표는 언제 나온다? 이 부분, 노란색 선 이 부분이 여기에 도달하면, 오케이,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쭉 빠져요. 그럼 추가 매수하면 되죠. 그럼 감사한 거예요. 빠지면. 예, 감사한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옆으로 쭉 음봉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물렸어가 아니라 우리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왜? 이 종목은 뭐라고 쓰냐면 멀티티라는 종목인데 메모에서 직접 보세요. 뭘 보세요? 장부를 보세요. 장부. 재무제표 보세요. 저는 이상한 종목은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종목 자꾸 손대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 좋아하는 VI 발동, 즉 정적 변동성 발생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날아갔잖아요. 얼마나 날아갔어요? 그죠? 퍼센트로 보면 그렇죠. 똑같아요. 7%예요. 과연 7%일까요? 야, 여기서 샀어. 더 샀어. 그러면 뭐요? 평균 단가는 낮아지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7%는 더 크겠죠. 그러면 이 범주 안에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뭐 할 때까지, 얘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죠. 그리고 이 고동색 화살표는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도망쳐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이후에 주가는 이와 같이 움직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 방송은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되는 방송입니다. 자, 공지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 17일 토요일 오후 2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저는 저 멀리 대전의 심장부 대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뵈러요.
부지런히 칙칙폭폭 타고 오는데요. 자, 내가 이제 소규모로요, 여러분들 전업 투자자를 위한 예, 개인적인 특별 강연회, 무료 강연회를요, 선착순 10명, 예, 제 사무실에 모아놓고요, 문 딱 걸어 잠그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몇 석이 남은 것 같아요. 추석 전이라 아마 신청이 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몇 분 한 대여섯 자리 남았는데요. 많이 신청하셔서 저를 직접 보고 하소연도 하시고요. 나는 어쩌면 좋을까? 지금 상황이 지금 최악입니다. 라고 가지고 있는 종목 갖고 오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아웃사이드한 이야기를 진행하니까요. 어쨌든요. 내일 모레 글피일이 되겠죠. 예, 토요일 날 오후 2시에서 4시 딱 2시간 하는데요. 예, 가깝잖아요. 그죠? 대전 밑에 지방이나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오기 편한 그런 지역이니까 꼭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자, 9월 8일은요. 추석 전 바로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추석 전 목요일 그때도요. 똑같아요. 그죠? 대주산업이란 종목입니다. 대주산업이란 종목이요. 자, 대주산업 종목. 자, 점선과 3.5 시가로부터 똑같이 올라가죠. 그리고 7%. 그리고 얘는 뭘까요? 그렇죠. 예. 정적 변동성이 되겠죠. 자, 여기도 볼까요? 물 뺐습니다. 여기 3.5, 여기 7이고요. 여기가 10%가 되는 거죠. 시작은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게 없다가 나오면서 사버려 하면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바로 가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러고서 바로 축 올라갔어요. 그리고 별 나왔어요. 뭐래요? 얘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나 14%야 라고 얘기하는 거. 미안해요. 나는 7%만 내가 수익을 보려고 그랬는데, 어머, 14%가 됐네. 1000만 원이면 140이에요. 2000만 원 샀으면 280이에요. 하루에 이 한 건만 하고 오늘 두 건 했잖아요. 오늘 같은 정말 악장인데도 움직이는 종목은 있어요. 그들이. 오케이.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 종목이 바로 추석 전 목요일 지난주 8일 날 움직였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들어오면요. 반드시 뭐라고요? 도망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자, 다음 종목 갑니다. 스타워즈 게임 포인트, 스타트 포인트. 자, 똑같습니다. 이 종목은요. 자, 멀티티라는 종목이고요. 8일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이 자리가 나오면 이게 발생하면서 사,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면 되겠죠? 자, 매수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밑으로 빠졌다가 쭉 올라가서 이 위치 되면은 별 들어오죠? 그럼 매도하시면 돼요. 참 쉽죠, 그죠? 매도하시면 돼요. 퍼센트는, 그래, 뭐래요? 7%래요. 고맙습니다. 자, 실수 없이, 자, 숨을 들이키면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 그리고 주말에 이 방송은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습니다. 스타워즈 포인트 다음 종목 갑니다. 자, 9월 8일 똑같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신호 나왔고요. 이 자리, 자, 별표에 놓고요. 여기 나오면 화살표 나오고요. 사서 그대로 정적 갔다가 붕 떠버리면서 이렇게 별표 이렇게 시연되면요. 퍼센트로 따지면 그래요. 7%, 그러면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매도하면 되겠죠. 자, 스타워즈 포인트를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일진 하이 솔루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요. 여기서 신호 나왔고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나오면 없다가 화살표 나오면서 매수하세요. 그럼 매수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바로 왔다 갔다 붙입니까? 10%입니다. 이 자리는 10%입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10% 홀딩. 자, 뭐 나오기 바라는 거예요? 별. 바로 스타워즈. 스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이 부분이 나오면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퍼센트는 몇 퍼센트일까요? 10%죠. 어쨌든 이 안에서 7%를 수익을 내든 5% 수익을 내든 3% 수익 내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 이후에 이런 모습이 나오면 반드시 그렇죠. 빠져나와야 됩니다. 더 가서는 안 되죠. 자, 어쨌든 다음 종목도 넘어갑니다. 이번에는요. 9월 13일. 어제가 되겠네요. 어제. 예, 9월 13일. 이제 그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9월 13일. 오늘은 9월 14일. 자,
9월 13일. 오, 그래요. 자, 이 종목도 똑같아요. 이 자리가 나오면요. 이게 없다가 확 나오면서 매수, 이게 없다가 나오면서 매수하면요.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봉이 모여서 하면요. 단봉이 모여서 이렇게 잠깐 주춤하면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별 뜨죠. 그러면 매도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퍼센트는 그래요. 딱 떨어져요. 7%, 6%의 오버슈팅이었습니다. 이거를 동적 변동성을 이용한 분봉 단타 매매를 여러분들은 시연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됐는데 안 갈 수 있죠. 하루 있다, 이틀 있다, 일주일 동안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젠간 간다라는 거죠. 왜? 이 장부 자체가 멀쩡한 종목이니까. 그죠? 이 위치는 무조건 예, 집어 던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휴네시온이라는 종목입니다. 날짜는요, 어제예요, 어제. 날짜는요, 어제라니까요. 얘도 똑같아요, 그죠? 어제예요, 똑같아요. 이 자리, 노란색 선, 이 가운, 이 점선이 나오면 없다가 이 화살표가 나오면 이 자리에서 매수, 그리고 바로 VI 발동. 정적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요. 이 매매는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뭐를? 이와 같은 뭐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매매를 시연하는 겁니다. 오늘도 시연을 했듯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퍼센트 7%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별 뜨고. 자, 나무 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겁니다. 어제도 여기서 신호 나왔고, 야, 매수를 했는데 쭉 빠졌어. 그렇죠? 그럼 뭐 하라고요? 감사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다 말씀드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도합니다. 하나, 둘, 오버슈팅, 오버슈팅. 그러면 퍼센트는 정확하게 놀랍게도 7%를 시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매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이 종목은 보라티알이란 종목입니다. 보라티알이란 종목도 이 자리에 신호가 나왔고 이게 없다가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녹색 신호 나오면서 매수 그러고 바로 이와 같은 캔들 발생시키고 나서 그리고 이내 올라가는 이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성향이라는 거는 단타든 스윙이든 단기든 스윙이든 중기든 장기든 그들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뿐이라는 말씀을 간절하게 드리는 바입니다. 시간이 다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꼭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격주로 하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7일 10분씩 제 사무실 대전 사무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어쨌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또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예, 또 많은 자료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